감사하고요. 오늘 일단 인사부터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청송 군민분들과 함께 하는데요. 오늘은 청송 군을 대표해서 우리 진보면, 그 다음에 분한면 우리 노래교실 회원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청송사를 함께 불러주셨는데, 자, 차렷 경례. 예, 감사합니다. 청송 사나이는 아까 우리 진행자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청송 우리 작사가 선생님이 좀 앞에 계시는데요. 민명 선생님이 작사를 하시고 또 친보 출신 우리 김시원 씨가 작곡을 하시고 그 다음에 파천 출신 제가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유일한 청송에서 세 명이 다 같이 합작해서 만든 유일한 노래라고 좀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서 방송을 하고 왔습니다. 왔는데 광고 쪽에 상당히 이렇게 많이 아시는 분 쪽에서 청송에 제가 청송 사나이 부르니까 산소카페가 뭐냐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산소카페를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분 하는 얘기가 만약에 브랜드 가치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가치로 몇백억이 되는데 아마 계속 상포등록하셨죠. 예. 상포등록하셨기 때문에 수천억 가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절대 산소카페 안 파셔야 됩니다. 우리 윤경희 선생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과가 사실 아마 최고의 브랜드지만은요, 아마 행사도 최고로 이렇게 잘 만드신 우리 윤경희 우리 군수님 같습니다. 우리 권태진 이렇게 의장님도 계시고, 우리 저 앞에 계신 분들이 너무 고생 많으셔서 멋진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노래는요, 지금 산소카페 청송에 계시면은 당연히 이렇게 아마 언제나 청춘으로 살아가신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제가 작년에 발표한 노래입니다. 이호섭 선생님이 작곡한 노래인데요. 언제나 청춘, 예, 앰플곡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지
사랑.